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15번째 맞대결.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 그리고 SSG와의 이제 경기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NC 다이노스전을 양 팀이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가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두산 베어스가 이제 와일드카드 이 가을 야구 매직 넘버가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오늘 승리를 하고 만약 KT가 패배를 한다. 매직 넘버가 한꺼번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1번 김성욱, 2번 김주원, 3번 천재환, 4번 데이비스는 시즌 19경기 3승 10패, 5.34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1번 정수빈, 2번 김재호, 3번 제런이형, 4번의 김재환 시즌 11경기 1승과 함께 6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풀카운트에서 높게 들어와요. 선두 타자 볼넷입니다. 오타니도 50-50 했다라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난리가 났는데 두산도 50-50 했습니다. 도루로 네, 팀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죠. 자, 지금 김지호 선수도 번트를 댔습니다. 1루 베이스 커버. 오, 약간 넘어졌는데 베이스의 발끝 닿았습니다. 발끝이 안 닿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뭐 두산 베어스의 최고의 복덩이 타자입니다. 쪽에 젖고 투수 좀 느리게 굴러갑니다. 맨손 잡고 1루스로입니다. 1루에서 아웃카운트 연결 투아웃. 그 사이 2루주자 3루까지 이동합니다. 자, 높은 공 스윙 여부 돌지 않았습니다. 유명준 포수의 선택은 이 하이패스 볼이었는데 지금 김정수가 잘 참아냈습니다. 예. 3-2 몸쪽에는 뺀 나갔습니다. 깊숙한 위치 김한별 막았지만 공 뒤로 샜고 3루주자 홈인 김재환의 1타점 적시타와 함께 두산 베어스가 1-0 먼저 앞서갑니다. 이제 최승용 선수도 긴장을 좀 해야 합니다. 리그의 홈런왕 맷 데이비슨을 상대하게 됩니다. 초구 크게 휘둘러봤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강하게 뿌려준다라는 점. 이제 거기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9월 장타율은 한껏 올라가 있고 지금은 또 한 번 데이비슨을 유혹했습니다. 오토. 3구 높은 공 스윙! 홈런왕 데이비슨을 3구 삼진 처리하고 있는 최승용! 잘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쪽에 떨어진 안타! 오늘 팀의 첫 안타 뽑아내고 있는 5번 타자 김휘집입니다. 서호철 오른쪽으로 밀어 보냈고 빼어버립니다. 우측에 안타! 김휘집은 2루 지나서 3루! 3루 지나서 계속해서 돕니다.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가 3루! 3루 스윙! 서우철의 동점 적시타 스코어 1-1! 단숨에 장타 하나로 분위기를 되돌려놓고 있는 서우철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강승호 선수나 황영민 선수 사실 경기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겼잖아요. 그렇지요. 오른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이타구! 탑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곧바로 리드를 다시 가져오고 있는 강승호의 솔로포! 스코어 2-1입니다. 자, 시즌 17호 홈런을 이렇게 리드를 가져오는 솔로 홈런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투투 엄청 높은 공이었는데요. 먹히면서 높게 떴습니다. 강승호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일단 그 카운트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고요. 바깥쪽 공 받아 때립니다. 중견수 방면 정수빈 처리하면서 투아웃. 후반에 정말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어요. 헛스윙 삼진! 빠른 볼로 윽박지르고 있는 최승용. 3자 범퇴 삼진 하나를 더하고 있는 3회였습니다. 공격 시작됩니다. 초구 타격을 가져갔는데 낚아내고 있는 허경민 잡고 1루에 선구 아웃입니다. 팬분들도 그렇지만 네. 더그아웃에 있는 감독과 코치들의 이 마음이 달라요. 던지는 투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박준수 선수가 이제 롤모델로 높은 공을 받아 때렸습니다. 좌익수 방면 뒤로 갑니다. 뒤로 뒤로 펜스 근처 바로 앞에서 잡힙니다. 투아웃. 지금은 공과 예.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에 최승용 선수가 이긴 거예요. 3-2
투에서 멈춰 빠졌습니다. 몰래스 입장에서 선타자 출루 다시 한번 작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 번 더 번트 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수를 잘 죽여 맞는데요. 잡고 이를 한번 바라봤지만 그대로 희생 번트로 5투에서 낮게 떨어뜨렸고 중견수 김성욱이 거의 제자리에서 잡아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3구째 받아 때렸습니다. 좌익수 방면 계속 타고 뻗어갑니다. 타고 타고 담장 바깥에 넘어갑니다. 오늘 두 타석 연속 홈런포 또 한 번 팀에게 귀중한 두 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시즌 18호 지금의 홈런은 사실 이재학 선수의 실수인데 강승호 선수가 잘 쳤어요. 언제든지 내 안타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좀 몰린 공이었네요. 네. 몰리기도 했지만 조수행에 타고 깊숙한 위치 건져냈고 빙글돌아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공 2루에 1루에서 송구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후속 대처 과정에 3루까지 또 뛰어요. 또 들어갑니다. 3루 3루의 조수행입니다. 정말 빠르네요. 네. 3-2에서 못 맞으면서 띄워보냈습니다. 애매한 위치 중견수 김성욱이 이닝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담아냈습니다. 잘루 3루 하지만 강승호의 연타석 홈런 투런포와 함께 스코어는 4-1. 강승호 선수가 오늘 뭐 장염에서 돌아오자마자 확실한 존재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염으로 살은 좀 빠진 것 같은데 펀치력은 네. 더 늘었네요. 네. 턱선이 약간 좀 날렵해졌죠. 몸쪽 공 돌렸습니다. 타고 뒤쪽으로 뻗어갑니다. 볼 안쪽 넘어갑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서호철의 한 방. 솔로포와 함께 다시 두 점 차로 추격합니다. 시즌 10호. 7번 타자 김한별 투수 옆 날카롭게 지나가면서 센터 쪽에 안타. 2 몸 빠지면서 3루 쪽 잡고 허경민 2루 거쳐서 1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자, 이 바운드가 사실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포구하게 되면 2루 주자는 살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빠르게 앞쪽으로 대시하면서 2루 주자를 잡아내는 허경민 선수의 판단력입니다. 자, 이 수비 도움과 함께 주자 득점권 상황이 아닌 상태로 투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최승용입니다. 초구 타격 굉장히 느리게 굴러갔고 강승호가 1루를 선택하면서 2사 주자 2루로 바뀝니다. 3&1 땅볼 유도가 됐습니다. 느린 타구를 집어들고 던지지 못하는 최승용입니다. 지금은 송구를 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볼넷으로 출루시켰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마 후속 타자와의 승부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지금은 사실 투수로서 저는 또 투수 입장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승용 선수 좋은 선택을 했고요. 또 김성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줄 받아 때린 타구 우익수 방면 조수행이 기다리면서 이닝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잘로 3루와 1루 최승용 선수가 5이닝 2실점 투구로 시즌 2승째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좌석의 김재호 골라내면서 볼레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로운 타구 타고 담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앞서 두 타석 침묵했던 제런이 형의 투런포 또 한 번 두 걸음 성큼성큼 달아나는 두산 베어스. 이 선수가 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인드셋을 오늘 내가 좀 뭔가 중요한 타점을 올릴 거다 라고 자기 최면을 좀 걸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그리고 어제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도 우측에 깊숙한 장타성 코스입니다. 김재환 역시 타구를 바라보면서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김재환 선수가 만들어낸 안타의 코스는 몸쪽입니다. 몸쪽 공을 또 김재환 선수에게 앞서 공략도 당했었고요. 수요 날카롭게 지나가면서 중전 안타 2루 주자
김재환은 3루 통과 홈까지 들어옵니다. 양석환의 추가 적시타 스코어는 7대2가 됩니다. 지금의 이 양석환 선수의 안타는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 투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렇죠. 예. 높은 공 하나 때렸고 중전 안타입니다. 오늘 세 번째 타석만에 안타를 뽑아내고 있는 천재환입니다. 바깥쪽 공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뒤로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추격의 트럼프 데이비슨. 이게 바로 리그의 홈런왕 시즌 46호. 스코어는 7대4 단숨에 석점차. 3-2에서 빠집니다. 볼넷. 서철이 받아 때린 타구 우측에 높게 뜹니다. 조수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리하면서 원아웃. 3구째 오른쪽으로 밀렸는데 일단 공 뒤로 빠졌지만 백업 강승호가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1루에서 아웃카운트 연결됐습니다. 2루에 송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발이 빨리 오픈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승호 선수가 플레이에 집중을 굉장히 잘했어요. 초구 타격 3루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를 돌아서 홈까지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영준의 추격의 적시타 스코어는 7대5 이제 단 두 점 차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집중력까지 살려내면 홍건희 선수가 3실점 이후 내려왔고 이승엽 감독의 선택은 최종인이었습니다. 낮은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3루 쪽 파울 지역 허경민이 이닝의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이렇게 담아냅니다. 하지만 석점 멀어진 만큼 석점 다시 추격한 NC 다이노스. 세 번째 투수 김태현 선수입니다. 시즌 10경기 나와서 7.00의 평균자책. 불펜에서 뭔가 자원들이 좀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올 시즌 6위의 불펜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어요. 네. 다시 새로운 선수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돼요. 강하게 당겼는데 바운드 맞춘 김휘집. 하지만 송구가 뒤로 빠졌습니다. 강승호는 이렇게 2루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수는 현재 박시원 선수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수행 이 위치라면 조수행의 발이라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공 송구 또 한 번 빠졌고 주자는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석점의 리드를 가져오게 되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8대5입니다. 그대로 번트를 댔어요. 투수 잡고 빙글 돌아서 1루에. 이번에는 주자 탑베이스와 아웃카운트 하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잡아당겼고 3루간 왼쪽에 안타입니다. 그리고 조수행은 빠르게 3루를 돌아 홈까지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재호의 달아나는 적시타 9대5 다시 넉점차. 중요한 순간 베테랑 김재호 선수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재호 선수도 오늘 희생번트로 찬스 두 번 만들어주고 여기에 적시타와 볼넷 같이 뭐 만점 활약이네요. 오늘은 지금 소희현 선수로 일단 교체가 됐는데요. 하나 때렸습니다. 우익수 빠르게 따라가는데 키를 넘깁니다. 원바운드로 펜스까지 그리고 조소행은 2루까지 이미 들어갑니다. 1사 이후 조소행의 2루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 쪽에는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낮게 떨어뜨렸고 그대로 삼진입니다. 자 그리고 초구를 가볍게 우측으로 밀었습니다. 2루 주자 발빠른 조소행 이미 홈까지 여유있게 향하고 있습니다. 김재호의 추가 적시타 스코어는 10대5 5점 차. 확실하게 세기를 받는 타점을 네, 김재호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전화구였습니다. 야 이번엔 모서리에 꽂혀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공이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무릎 높이에 공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부상에서 회복한 네, 최승용 선수입니다. 자 지금 힘없게 배 돌았습니다. 뭐 빠진 살만큼 비거리는 늘어났고요. 네.
확실한 펀치력을 보여줬고 김재호가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역순 땅볼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최종 스코어 10-5 두산 베어스가 이렇게 매직 넘버를 홈 마지막 경기에서 또 한 차례 줄여내고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였지만 최승용 선수가 5이닝을 정말 잘 끌어줬고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베테랑들이 해준 경기 특히나 강승호 선수가 확실하게 부상에서 돌아온 네, 오늘 장타 두 방이었습니다.